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부산 서구 출신 유기준 최고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큰 사랑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갑오년 새해 젊고 푸른 청마의 기상으로 내내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로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박근혜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했습니다. 국민의 깊은 관심 속에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올해는 본격적인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굳건하게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안보를 튼튼히 지켜내겠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 쇄신과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공약과 정치 쇄신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갈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애정을 가지고 새누리당을 성원해 주십시오. 잘할 때는 칭찬을, 잘못할 때는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과 혼연일체가 되어 국격을 높이고 국민 행복 시대를 일구는데 새누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활기찬 청마의 기계로 올 한 해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